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윤 대통령께서는 황소고집을 갖고 저항이 있어도 개혁을 완수하겠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도 얼마나 곱게 하는지, 저항이 있어도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동아일보는 크게 보도했네요. 윤석열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한동훈 국민 불안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 윤석열 의대 정원 정부 방침 불변 재확인. 한동훈 중재안의 대통령실 참모진이 불쾌하게 여기다. 한동훈 측 정원 보류가 핵심 재요구 태세. 윤석열 의료연금 등 4대 개혁 관련 내일 국정 브리핑 때 기자회견. 아니 여러분들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윤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법 하나 이런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무슨 연금 개혁하고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핫바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당의 견해차인데, 조선일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가 핵심 중재안 고수할 것, 이렇게 여러분들 동아일보는 보도했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2025년을 보류하자, 올해 3,000명이 넘어가니까 내년에 정규로 3,000명을 뽑더라도 6,000명이 되니까 2025년을 보류하고 그 다음에 의논회가 2026년부터 정원을 하는 걸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보도는 내년은 제대로 하고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정원 문제를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좀 엇갈리네요. 아무튼 간에 죽어야 죽는 줄 아니까. 예, 보시면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겠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정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지만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안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당연히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로 여러분들 굳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란 것은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지방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해도 지방에 남을 사람이 없는데 환자가 적고. 그런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의료체계가 잡히는 거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죠. 그게 지역균형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KTX 타면 여러분 다 한두 시간에 다 서울에 올 수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 같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상의도 없이 의료 그런 중재안을 제안해서 불쾌하다. 인기 영합적이다. 정진석 씨는 평생 동안 그런 자세로 사는 것 같아요. 뭐 하기야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 그런 상태니까 당신도 다 나중에 책임집니다.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관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책임 안 짓을 잘 하는 거죠. 한 대표가 2026년 정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년도 정원을 해가지고는 유예를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도 이제 정치인이 다 된 거죠. 본인도 면을 세워야 되니까. 한 대표 측은 2026학년도 정원 보류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태도고, 요구해도 관계없습니다. 2026년은 관계없기 때문에. 한 대표 측은 2026년에는 2025년에 3,000명이 여러분들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정규로 뽑는 3,000명, 새로 뽑는 1,500명, 7,500명이
한 학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과 본과까지 이러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간에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주고받는데 당내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 한 수도권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잘 새겨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정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진짜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이 의료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직도 한 50% 정도는 의대 정원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50% 정도. 그걸 믿고 아마 윤 정부가 이렇게 강경책을 구사하는 것 같네요. 50% 정도가 아직도 여러분들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